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효진이와 지현이 남매. 효진이는 근육이 점점 굳어들어가는 희귀 난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효진이 옆에서 여동생 지현이는 그림자처럼 오빠의 손발이 되어주는 착한 천사입니다. 필리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한나는 예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선천성 울림소 종양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콩팥 하나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얼마 전에는 심장 판막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선천성 무홍체증인 한나는 안구 수술도 받아야 하지만 한나 아빠의 수입으로는 수술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필리핀이 고향인 카르멘 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며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카르멘 씨는 한 개를 조립하면 사원을 받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계속 병원 다녀요. 돈 때문에. 지금 한 달 약 없어요. 돈 없어요. 아들을 돌보면서 부업을 하느라 카르멘 씨의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는데도 자신의 병원 치료는 미루고 있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이어가고 있는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 심장병과 희소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내빈과 시민 그리고 윌러뷰 회원 9천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들이 행하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게 큰 사랑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어려운 이웃들한테 큰 사랑으로 전해진다니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진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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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콘서트가 준비되는 동안 수혜자 가족들과 윌러뷰 회원들 간의 즐거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위축병을 앓고 있는 효진이와 항상 효진이 오빠를 도와주는 착한 동생 지현이, 울림수 종양을 앓고 있는 한나네 가족, 힘든 생활고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카르멘 씨 가족, 그리고 저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족들이 모처럼 웃음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자리를 방문하신 국제 울러뷰 운동본부 회장님께서는
수혜자 가족들을 일일이 안아주시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 일러브유 운동본부 장길자입니다. 먼저 이곳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제12회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인생의 가치를 선택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택 중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구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새 생명 사랑의 콘서트가 사랑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희망이 되고 꿈을 이루는 밝고 힘찬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과 희망을 주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1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위로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크나큰 사랑으로 엄청난 봉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제12회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심장병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그리고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모두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Unsafe water in some parts of Africa is the source of many of the childhood diseases like diarrhea and worms which cause high childhood mortality rates in these countries. Water is life. And whoever gives you water gives you life. You are indeed a warm and loving mother. We love you and we pray for long life for you to continue with your work and expand it to cover many more underprivileged people worldwide. Our country, Cambodia, h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tional We Love You Foundation. For the past 3 years, the IWS has installed water pumps to draw clean water from underground spring with a depth of more than 70 meters in some water scarce region. This past July, the Cambodian government awarded the IWS the Order of Merit from our Prime Minister Hun Sen in recognition of its devotional volunteer activity for Cambodia. I believe that IWS will be the line of line that brightens this dark world. Like a lamp that lights up the darkness. 예, 이어서 필리핀에서 역시 왔네요. 김단혜자 그리고 4살 된 김한나양, 큰딸 한나는 윌리엄스 종양이라는 희소질환과 또 심장 판막증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심장수술했고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치료와 검사비를 또 지원하고 생계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진이는 희소 난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합니다. 예,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사랑의 기금이 전달되는 시간.
저마다 아픈 사연들을 가진 가족들이 소개될 때마다 회원들은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사랑을 보냅니다. 용기 잃지 말고. 바빠서 새하얗고 오늘 참석하시려도 잘 저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희망버리지 말고 열심히 카메라를 향해서 우리 내빈 여러분, 수혜자분들 전 한 번 흔들으시고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수혜자들에게 We love you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We love you.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복을 많이 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길자 회장님 감사드리고 이순재 후원 회장님도 감사드리고 변함없이 올해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장길자 회장님 우리 그 사랑을 나누는 이런 콘서트를 본받아 저도 다른 지역에서 4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길자 회장님의 모습 보고 본받아서 하게 되는 게 얼마나 아 이게 사랑이 자꾸 퍼져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역시 예. 주는 것도 귀한 사랑인데 참 받을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 회장님 사랑을 너무나 듬뿍 받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My way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택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 작은 나눔과 도움의 손길이
어떤 이에게는 커다란 도움의 손길로 자리하게 됩니다. 오일라비오 파운데이션께요. 감사드리고요. 항상 너무 잘 들어가고요. 너무 재밌어요. 예. 노래하고 점점 나고 재밌었어요. 유럽부 단체에 단체에서 이렇게 한나라를 이렇게 후원해 줘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족만 같아요. 한 가족만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은 따뜻한 나라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그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 거기에다 뭔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다 문쳐서 발벗고 나서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